유한 후 단양 군수가 경실련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돈 주고 상장 받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또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세금으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이유인데 단양군만 받는 것도 아니면서 각오에 이어온 답습으로 다람쥐 책밖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아직 예산 집행한 것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물다가 케어 물어보자 하반기에 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얼마를 주는 건지 물어보자 대답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경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사라든가 민간단체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 혈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다장군이 지난해 전국 랭킹을 차지했습니다. 상장 랭킹을 발표한 경실련은 특정 언론사 소수가 비슷한 상을 남발하고 있다며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 단양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상 받는데 세금을 쓰는 관행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한호 단양군수는 상장의 달인으로 못 말리는 단체장 등극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체장들의 아집은 정당만 잘 타면 능력에 관계없이 당선되는 정당 공천제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